오늘은 고급스럽게 재탄생한 용호동 GSH4의 63편입니다. 절제미가 느껴지는 깔끔한 현관이 꾸며진 모습이었어요. 들어선 실내는 벽과 바닥 모두 우아한 패턴의 타일로 마감을 하고 도어는 모두 우드 히든 도어로 멋스러운 연출을 진행해 주었답니다. 고상한 분위기로 꾸며진 거실은 컬러감 있는 가구를 배치한 더욱 센스있어 보이는 거실이 연출되었답니다. 거실 발코니는 물론 아트월에도 우드루보 느낌을 가미해 전체적인 통일감을 만들어주고 주방은 대면형으로 꾸며주었어요. 상부장 없이 무겁지 않은 느낌의 11자형 주방을 만들어주었는데요. 적재적소에 가전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맞춤 가구 설계를 도와드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발을 꾸며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는 집을 만들어드렸답니다. 거실과 달리 방은 모두 헤링본 마루로 클래식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꾸며주기도 했어요. 방의 작은 발코니는 격자 패턴의 폴딩 도어로 특별한 베란다 꾸미기를 진행했어요. 폴딩만으로도 너무나 근사하고 소중해진 공간이었답니다. 실은 나이트 그레 베이스로 심플하고 호텔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꾸며준 모습입니다. 세심한 욕실 악세사리 구성으로 단순한 듯 단순하지 않은 멋스러운 욕실이 되었답니다.